구독자 여러분 중 대부분은 피부에 오돌토돌 올라온 쥐젖을 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별거 아니지만 막상 피부에 생기면 괜히 신경 쓰여서 자꾸 만져보기도 하며 어떻게 없애는지 찾아보기도 합니다. 쥐젖의 정확한 명칭은 연성섬유종으로 점이나 혹같이 보통 쌀알의 크기로 피부에 생기는 것이 특징이며 부드러운 섬유질로 구성된 종양입니다. 쥐젖은 피부 조직이 단단하고 갈라짐 증상이 발생하는 사마귀와 다른 형태로 보들보들 부드럽고 조직이 축 늘어나 처진 형태로 보이며 처음엔 작았다가 점차 커집니다. 대표적으로 겨드랑이나 목, 사타구니 등에 발생하는데 한 가지 공통된 점이 있다면 피부가 자주 접히거나 쓸리는 부위에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아주 드물게 자연 소실되어 사라지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한번 생기면 자연 소실될 가능성은 굉장히 낮습니다. 다행히 빠르게 치료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번지지는 않고 다른 사람에게 옮겨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방치한다면 미관상 보기 나쁠 정도로 크기가 점점 커지기 때문에 신경 쓰일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쥐젖의 원인은 정확하게 밝혀진 바 없으나 유독 잘 생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통 비만이나 당뇨병 환자 혹은 임산부나 출산을 한 여성에게 쥐젖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즉 유전이나 노화, 비만 등의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효과적인 예방 방법 역시 따로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외로 쥐젖을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은 집에서 쉽게 제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과 식초를 이용해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식초의 약산성을 이용해 피부에 생긴 쥐젖을 없애는 것인데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하루에 3번 부드러운 천에 사과 식초를 묻혀 쥐젖이 생긴 부위에 촉촉하게 문질러주면 됩니다. 이 방법을 꾸준히 반복해주면 쥐젖이 점점 검은색으로 변하면서 피부에서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다만 식초를 과다하게 바르면 쥐젖 이외 부위가 폐임이나 색소침착이 발생할 수 있어 조심히 바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티트리 오일 사용하는 것입니다. 천연 오일 중 하나인 티트리 오일은 쥐젖과 사마귀 치료는 물론 여드름 치료에도 활용되고 있으며 꾸준히 바르면 수많은 피부 질환을 치료할 수 있다고 합니다. 티트리 오일 역시 식초처럼 쥐젖과 주변 피부를 깨끗이 소독한 후 촉촉이 스며들도록 살살 문질러줍니다. 하루에 두세 번씩 10일 이상 꾸준히 반복해주면 쥐젖이 점차 거뭇거뭇하게 변하면서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세 번째는 치실 사용하는 것입니다. 식사 후 치아에 낀 이물질을 제거해주는 치실로도 쥐젖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쥐젖 뿌리에 가까운 부위에 치실을 감은 후 살짝 아플 정도로 조여 쥐젖에 피가 돌지 않도록 합니다. 이렇게 하면 피부에 난 쥐젖에 피가 돌지 않으면서 영양분 공급이 끊기고 쥐젖 조직이 죽으면서 결국 피부 밖으로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다음 세 가지 방법은 비용이 드는 제거 방법이지만 가장 안전하면서도 단시간에 쥐젖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으로 민간요법은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첫 번째는 레이저 시술을 하는 것입니다. 약간의 돈이 들지만 피부과를 방문해 제거하면 가장 안전하고 빠르고 쉽게 쥐젖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피부과에서 쥐젖을 제거할 때 소량의 마취 연고를 바르고 쥐젖을 제거하기 때문에 통증 없이 손쉽게 쥐젖을 떼어낼 수 있습니다. 시술한 부위는 3에서 5일 동안 딱지가 생기는데 자연스레 없어지며 피부가 완벽하게 재생됩니다. 주의할 사항은 시술 후 2일 정도 시술 부위에 물이 닿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액체 질소를 이용한 병원 치료입니다. 이 방법은 사마귀를 치료할 때도 쓰이는 방법인데 쥐젖을 제거할 때도 쓰인다고 합니다. 액체 질소로 쥐젖을 급격하게 냉각시킨 후 제거하는 방법인데요. 다소 무섭기도 하고 약간의 통증이 발생해 보통 병원에서 액체 질소보단 레이저를 이용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도침을 이용한 한의원 치료입니다. 한의원에서도 쥐젖을 제거하고 있으며 레이저가 아닌 일반 도침으로 제거하게 됩니다. 작은 쥐젖은 마취 없이 도침을 이용해 제거하지만 큰 쥐젖의 경우 마취 후 진행하게 됩니다. 시술 후 간단히 소독하며 며칠 동안 시술 부위에 물이 묻지 않도록 주의하면 됩니다. 이처럼 치실과 식초 등 민간요법을 이용해 제거하는 분들도 많지만 앞서 이야기했듯이 가장 안전한 방법은 피부과와 같은 병원을 방문해 제거하는 것입니다. 쥐젖 제거는 보통 크기에 따라 3,000원에서 만원 정도 시술 비용이 발생하는데 병원마다 금액이 상이할 수 있어 반드시 상담 후 시술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되었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부탁드리며 앞으로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세요.